여러분들은 대한민국이 멸망한다면 어떤 이유에서일 것 같습니까? 전쟁, 자연재해, 국가부도, 전염병. 전직 미 국방부 장관 캐스퍼 와인버거는 그의 저서 더 넥스트월을 통해 이렇게 예측했습니다. 내전. 만약 대한민국이 멸망한다면 간첩과 주사파의 공작에 의한 내전에 의해서일 것이다. 저도 이 역사적 사실에 기반해 가상으로 한반도의 마지막 시나리오를 예고해보겠습니다. 광화문 광장에서 촛불 시위와 태극기 세력이 극렬하게 충돌을 일으키고 있다. 촛불 시위의 외침은 이와 같다. 윤석열 탄핵, 주한미군 철수, 평화협정, 종전협정, 연방제 통일, 태극기 세력의 외침은 이와 같다. 문재인 이재명 구속, 한미동맹 강화, 주사파 척결, 자유통일. 고도로 훈련된 북한의 간첩들이 매년 북한으로 들어가고 있는 경찰복과 군복으로 위장하여 빌딩에 올라간다. 그리고 이들은 태극기 세력이 아닌 반대편의 촛불 시위 쪽을 향하여 사격을 실시한다. 촛불 시위에 앞장섰던 많은 사람들이 위장 간첩이 쏜 총알에 의하여 쓰러져 간다. 이성을 잃은 촛불 시위대는 경찰을 향해 달려들어 총을 빼앗고 경찰을 향해 난사하기 시작한다. 전국에 퍼져 있는 북한의 지하 조직은 좌경화된 국민들을 선동하여 전국에서 동시에 민중 봉기를 일으킨다. 여기에 국내에 있는 중국인, 조선 쪽 100만 명이 가세한다. 5.18 때와 마찬가지로 일제히 파출소와 무기고를 습격해 무기를 탈취하고 난동을 일으킨다. 모든 관공서가 점령당하고 이렇게 대한민국은 손쓸 틈 없이 내란 상태로 돌입하게 된다. 경찰도, 군인도, 미군도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을 만큼 사태는 걷잡을 수 없이 커져만 간다. 이렇게 한국의 내전 상태가 확대된 바로 이때 북한의 특수부대 군인들이 대한민국을 접수하러 기습 남침을 한다. 이미 절반이 넘게 좌경화된 국민들은 김정은 만세를 외치며 인민군과 김정은에 대하여 환영 행사를 진행한다. 이렇게 대한민국은 돌이킬 수 없는 연방제 통일로 가게 된다. 이 상황은 대구 10월 폭동으로부터 시작하여 제주도 4.3 사건, 여순 반란 사건, 5.18 광주 사태에 이은 북한 공작의 완성이었다. 내부 반발을 억누르기 위해 모든 언론을 통해 성명서가 나온다. 모든 공무원은 그대로 유지되며 현재 치안 질서도 그대로 유지될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국가 권력을 완벽히 장악한 후 그들은 본색을 내보인다. 본보기로 김정은과 노동당의 호의적이지 않은 시민 천만 명을 학살한다. 공산주의의 실체를 알게 된 국민들은 살기 위해 배를 타고 가장 가까운 일본으로 탈출을 감행한다. 그 숫자는 천만 명에 달한다. 이렇게 천만 명이 보트 피플이 되어 망망대해를 떠다니게 된다. 이것은 소설 속의 얘기가 아닙니다. 이번에 정권교체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벌써 일어났을 일들입니다. 이미 일본 국회에서는 이것을 예상하고 일본으로 건너온 한국 난민을 어떻게 수용, 처리할 것인지 대비책을 논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상황을 대한민국 국민만 모르고 있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한국의 사상가 신영복 선생은 지난날 제주가 꾸었던 꿈이 지금 우리의 꿈입니다. 이제 이 미점령군하고 미점령군하고 미소수로 미북한의 김정일 또 김일성 주석의 노력들이 폄훼되지 않도록 훼손되지 않도록 애써야 할 것입니다. 미군 철수가 신념인 이재명을 지지하는 국민의 숫자가 무려 1614만 명에 달합니다. 미 국무부 장관과 CIA 국장을 지낸 마이크 폼페이오는 한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충격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Because tomorrow it will be you. 지금 이 상태로 간다면 다음 전쟁은 대한민국입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지금 이 상태로 간다면 우크라이나 다음으로 대한민국 광화문 광장에서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다음 전쟁은 대한민국입니다. 인생의 목숨은
사랑하는 대국분 또 자유마을 애국가족 여러분, 김종대 목사입니다. 오늘은 천만 조직은 우리가 꼭 달성해야 될 천만 조직과 천만 조직을 이루기 위해서 그 낮은 단계 10만 방송 시청과 오늘 11월 9일 동료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서울 경기에 계시는 우리 목사님들을 모시고 함께 이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자기 소개를 돌아가면서 좀 하시죠. 우리 저 송성규 목사님부터 하실까요? 예. 서울 1 총괄 팀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송승규입니다. 경기 1 지역 총괄 팀장 조의상 목사입니다. 예, 현장에서 뛰고 있는 우리 용석 목사님. 네, 현장에서 목사님 경호와 의전과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이용석 목사입니다. 예, 또 우리 남기수 목사입니다. 우리 대국본 자유마을 조직국장을 맡고 있는 남기수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자, 오늘은 조직 점검도 해야 되고 또 우리 조직이 사실 대한민국의 핵심적인 멤버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일을 함에 있어서 이 일이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가 있고 또 무슨 외부적인 어떤 이슈가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흔들리거나 그게 맞나 안 맞나 이건 논할 때가 아닙니다. 그래서 지난 10월 27일 날 한국교회 연합예배에 관해서 여러분들이 거기서는 확실한 그 다른 사람들에게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확신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이 일에 대해서 오늘 살짝 짚고 여러분들이 그거에 대해서 미심쩍으신 분들은 오늘 이 방송을 들으시고 확신을 가지시고 11월 9일 지금 나라가 이 꼴이 됐는데 나라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가운데 대한민국 가운데서도 나라를 살리기 위해 생명 내어놓으신 분은 정광훈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대국본 자유마을 그리고 애국가족들입니다. 그분들이 확신을 가지고 한덩어리가 되어야 되는데 한떡이 되어야 되는데 그 여기에 대해서 아직도 뭐 저쪽에서 이야기하는 소리를 듣고 긴가 민가 그런 마음을 가지면 11월 9일 이건 아무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확신을 가지야 돼. 그건 아니라는 거. 거기에 대해서 현장에서 직접 지휘하고 있었던 우리 이용성 목사님이 한 말씀 해주시죠. 그 당시에 있었던 지난주에는 그냥 대충 이렇게 얼버무리고 지나갔는데 한번 좀 얘기를 좀 해주세요. 현장 얘기를. 많은 그 상대방에서 그 제시하는 게 뭐냐면 예배 방해다라고 이렇게 좀 많이 올라오는 것 같아요. 근데 예배 방해가 될 수가 없는 게 우리 그 11시 예배가 27일 날 11시 예배가 있기 때문에 주로 서울 경기에서는 거의 9시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 그 펜스 안에 자리를 잡아요. 예. 그래서 11시 예배를 저희도 이제 참여를 했는데 11시부터 그 1시 사이에는 우리 측에 대국본 사람들이 자리를 너무나 꽉 차지해 가지고 외부 사람이 그 안에 들어올 수가 없었어요. 예. 예. 그런데 그 대려 그 우리가 11시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 보고를 받으면 저쪽에 그 스피커가 네. 11시부터 막 너무나 시끄럽게 음악을 틀어놓고 예. 이러다 보니까 실상은 예배를 드리러 온 사람들이 저한테 저희 쪽에 그쪽에 그 음악을 좀 꺼달라.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거기서 아무래도 이제 그 2시 준비를 하느라고 음악을 그때부터 틀은 것 같아요. 그 볼륨 조절을 하느라고. 예. 그러다 보니까 실상은 앞에 있는 분들은 우리 스피커 안 속에 이렇게 들어왔는데 저 경계 쪽에 있던 분들은 너무 그 음악 소리가 시끄러우니까 실상 예배를 못 드렸다고 하소연을 해요. 아마 유튜브로도 그쪽에 있던 분들을 좀 올려주시길 바랍니다. 있던 분들.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예. 저쪽에서 예배를 방해했다고 지금 이렇게 프레임을 예. 세우잖아요. 그죠? 예, 예. 그 예배를 방해했다는 그 얘기에 예. 현장에서 예. 왜 예배를 방해했다고 생각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때 현장에 나도 있었거든. 있었는데 예배를 우리가 잘 동참을 했잖아요. 예, 예, 예. 그쪽을 방향을 향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데
그 위에서 그 주최 측의 대표자로 나오신 그 손현무 목사님하고 우리 정광호 목사님께서 이 얘기를 하기를 예배를 드리지만은 거기에 대해서 우리도 함께하고 기꺼이 기쁜 마음으로 함께하는데 거기 나오는 사람들이 누구냐 그랬더니 그 순서지에 순서를 안 가르쳐줬다고 나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예, 순서지를 안 가르쳐줬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다가 정광호 목사님이 처음부터 그렇게 방송에도 그걸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이 6년 동안에 광화문에서 그렇게 두들기고 그렇게 외쳤던 그 나라 지키고 대한민국 교회 지키고 신앙 지키기 위한 이 노력에 반하는 일을 했을 경우에는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단호히 우리는 다시 제자리로 돌아간다. 나는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예, 맞습니다. 맞아요? 예, 계속 그 그렇다고 한다면 가장 물어볼게요. 그럼 물어볼게요. 그럼 목사님이 예배를 끝나지 않고 그걸 다시 우리 쪽으로 돌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아, 목사님이 그 우리가 6년 동안 그 광화문이라는 그 상징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아마 그쪽에서도 저희들한테 조인하고 어떤 일을 할 때 목사님하고 어떤 일들이 있는지는 저희도 자세히는 몰라요. 그런데 우리 목사님이 그 후로부터 27일 전까지 계속 방송했던 것이 뭐냐면 우리는 11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거기 예배를 참여한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하고 뜻이 맞지를 않으면 그때는 우리는 자체 광화문 국민대회를 한다. 국민대회를 한다. 네, 왜 그러냐면 우리는 6년 동안 태극기와 성조기를 들고서 외쳤단 말이죠. 예예예. 예, 예. 그런데 성조기 태극기도 가지고 오지 말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 조직조들이 어떤 방송으로 예를 들어서 그거 한번 찾아보세요. 방송으로 우리가 2시부터 국민대회를 시작할 테니까 태극기하고 성조기를 가지고 와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러면 이거는 좀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는 그런 거를 관계하지 않고 그냥 우리는 광화문에 올 때는 항상 저희들 가방에는 뭐가 있느냐면 물하고 성조기하고 태극기가 있어요. 그날 목사님 교회도 다 나왔죠. 그럼요. 아침부터. 예. 그럼 좀 이따가 좀 물어볼게. 예, 예. 그래서 이제 그 우리가 이제 한국 교회에서 연합 예배를 드리는데 주제가 뭐냐? 동성애 차별 금지법을 막기 위해서 우리는 연합으로 함께 힘을 보태서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도 흔쾌히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정광욱 목사님과 그다음에 광화문에 있는 애국 그 우리 가족들이 기쁨으로 함께 동참을 했잖아요. 그죠? 예, 예. 전국 교회들이 예, 예. 동참을 했는데 사실은 그 동성애 차별 금지법은 큰 파일을 봤을 때의 한 부분의 주제잖아요. 그죠? 예. 근데 우리는 그거를 그동안에 안 했던 게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남기수 목사님. 예. 우리는 이거 처음 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리고 한국 교회에서 이거 들고 나와가지고 이렇게 왜 하필이면 10월 달에 그걸 들고 나와가지고 그 주제를 가지고 나왔는데 그 내면을 봤더니 조금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아서 이거는 우리 조직 속에서 이 일을 알고 그래야 우리가 애국하는 데에 확신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서 오늘 말씀을 드리는데 그 한 말씀해 주시죠. 우선 좀 그 우리 대한민국의 성도님들이 좀 이 그 예배의 성격에 대해서 좀 먼저 이해를 하시고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말장난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만약에 예배를 드린다 그러면 사실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를 드리는 거잖아요. 연합 예배면. 그런데 동성애 차별금지법을 막는 예배다? 그거는 이거는 동성애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우리 뭐 교단이라든지 어떤 연합단체에 대해서 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저쪽에 있는 정치하는 분들에 대하여 사실은 대항하는 집회거든요. 그러면 나는 이것은 대회가 될 수 있고 그러지 나는 예배라고 하는 거는 이건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추수감사절이라든지 어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예배를 드리지 어떤 것을 대항해서 예배를 드린다? 나는 그 예배 자체 성격 자체도 또 좀 그렇다고 보고 주제가 그래서 여러분들 요걸 좀 잘 좀 이해를 하시고 판단을 해 주셨으면 되겠습니다. 무슨 예배가 그 목적이 있습니까? 그거는 정치적인 집회죠. 두 번째로는 이거는요 사실은 이미 우리가 목사님 지금 서울 선언문 안에도 이거 보면 저 15번째 보면 잠깐만요. 이슬람 동성애 서울 선언문 좀 한번 띄워주시죠. 예, 이거 한번 띄워주세요. 서울 선언문. 자 우리 저 가족 여러분 대국본과 애국 가족 여러분들은 이걸 잘 기억하시고 이게 2019년도에 19년도에 정광호 목사님이 광야로 나오실 때에 그때부터 이걸 사고 거예요. 이거 고백성 겁니다. 그죠. 예, 이게 뭐 이따 뭐 이단 문제도 그렇고 참 이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그 서울 고백서를 한번 잘 보세요. 우리는 이미 목사님이 19년도에 강화문에서 나오셨을 때 서울 고백서에 이걸 이미 다 넣어놨어요. 우리의 고백을 인정하지 않는 개인 단체 신학적 이론과 이슬람 동성애 차별 금지를 절대로 배척한다 배격한다 이렇게 이미 선언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미 정강 목사님 이것을 막기 위해서 오래전부터 이 자유통일당을 만들어가지고 이거는 우리 교회라든지 어떤 교계에서는 이걸 못 막아요. 왜냐하면 정치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자유통일당 정당을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이것을 싸워왔다고요. 그게 이제 대표적인 게 우리가 20대 총선 했을 때 이거 동성애 차별금지법 이슬람 스쿠브을 놓고 우리가 이걸 가지고 그때 이미 우리가 나와서 이걸 투쟁을 했고 막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한국교회가 아무도 물론 뭐 한국교회가 많이 대다수 동참을 했죠. 그런데도 지금 그 안 했던 부분들이 이번에 나와서 그렇게 한다? 나는 그것도 참 이해가 안 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이미 이걸 했던 거예요. 20대 총선 그다음에 이미 우리 정강호 목사님이 19년도에 이 강화문에서 이 선언하실 때 이미 서울 고백서 이게 다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뭘 이제 와가지고 그러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 다 읽어보세요. 우리의 고백을 인정하지 않는 개인 단체 신학적 이론과 이슬람 동성애 차별금지법을 우리는 절대로 배격한다. 이미 고백서에 나와 있잖아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 예, 예. 이 서울 선언문을 할 때는 그때가 25일인가 그랬을 거예요. 10월 25일 철야를 했어요. 광화문에 돗자리 깔고 거기에 성도들이 다 그냥 엎드려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그때 서울 선언문을 발표한 것으로 저는 그때 경험을 기억하는데 이렇게 우리는 동성애와 그 다음에 차별금지법, 스쿠크법 그랬잖아요. 그죠? 이슬람.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주제를 가지고 한국교회를 지키고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때부터 투쟁을 한 거예요. 그럼.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하, 이거는 시민단체에서 두드려 봐야 되지 않고 이걸 제도권 속에다가 사람을 보내가지고 법을 못 만들도록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그때 그때 당 이름이 뭐였죠 우리? 우리가 기독자유통일당. 예, 기독자유통일당이라는 여러분 간판을 걸고 이제 당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나가서 이제 우리가 선거를 했는데 그 당시에 지금 이번에 집행부에 나오신 분들은 그 당시에는 뭘 했는지 모르겠어요. 왜 이제 와서 그래요? 그래서 그 당시에 우리는 이걸 막기 위해서 국회에다가 사람을 보내야 된다고 정광호 목사님이 하다 안 되니까 그 제도권 속에다가 사람을 보내서 제도권 속에서 이런 불의한 법들을 사오게 만들게 하기 위해서 이제 기독 자유통일당을 만들어서 기독교의 가치와 한국교회를 대변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국회로 보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에 한국교회 3분의 2가 넘죠. 그죠? 한 4분의 4는 다 뭐라고 했냐? 아니 무슨 교회에서 당을 만들었냐? 아니 국회에는 집사도 갔고 장로도 갔고 평신도들 갔고 그 다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절반 이상 갔는데 그 사람들이 다 하게 두지.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하게 두지 했는데 그 사람들이 했습니까? 못했잖아. 못했으니까 지금 나왔잖아요. 여러분들이 나왔으면은 나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왜 어떻게 생각이 들었냐? 목사님들 말씀 들어보니까 이번에 광화문에서 사실은 정광훈 목사님이 6년 동안 두들기고 6년 동안 외쳤던 이 일에
한국 교회가 다 엎쳐서 한 목소리를 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갈등의 요소를 만드신 분이 이번에 집행부라고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원인이 나는 어떻게든 모르는데 우리 조희상 목사님이 좀 잘 아실 것 같은데 그 뿌리가 뭐라고 생각해요? 한국 교회의 그 좌경화 뿌리는 공산주의자들에게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공산주의자들이 전 세계를 공산화시키기 위해서 아주 기가 막힌 법안들을 만들어가지고 이게 WCC 세계교회협의회 안에 들어가서 혼합주의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공산주의를 용인하는 단체가 되었어요. 결국은 이들이 공산주의에 대하여 한마디도 말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KNCC나 WCC가 성경적이지 않다는 내용을 밝히고 싶지 않은 겁니다. 문제는 이들이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이거 사기 집회한 거거든요. 저는 동성애 차별금지법 반대하는 거 절대로 찬성합니다. 문제는 그것을 운영하는 이들이 실제로는 발을 어디에다 디디고 있느냐? WCC와 NCCK의 발을 디디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기 소속의 단체가 만든 악법을 이걸 뿌리째 밝히기 어려우니까 교묘하게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반대한다고는 말했지만 실제로는 공산주의를 도와주는 거예요. 좌파를 도와주는 거죠. 쉽게 말하면 우리가 그날 태극기도 안 가져가고 만약에 마지막 때 그 예배에 우리가 국민대회로 전향하지 않았더라면 우리가 똑같이 좌파들을 돕고 야당을 돕고 그리고 이 나라를 공산화시키겠다고 마음먹은 그 사람들의 집회에 동참한 것밖에 안 됩니다. 네. 전광훈 목사님은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거든요. WCC에 소속된 사람들도 알고 교회도 알고 그들의 의도와 마지막 결론도 압니다. 이 악법을 만든 뿌리는 왜 말하지 않습니까? 네. 말을 안 하려고 한 겁니까? 못한 겁니까? 네. 내가 볼 때는 못하기도 했지만 안 하기도 한 거죠. 그런데 겉으로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막자. 말은 그렇게 하지만 그렇게 하는 이유가 우리나라 평신도는요 99%가 보수입니다. 그렇죠. 성경적 신앙과 믿음을 수보에 가려고 해요. 그런데 이거를 이 WCC나 NCCK의 혼합주의와 용공주의와 이 성차별주의에 동참하는 목사님들이 이 일을 계속해 나가는 일에 대하여 끝끝내 다 참석할 수 없다고 결론을 내리신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태극기를 안 들었다, 우리도 그 사람들하고 똑같은 부류가 될 뻔했지요. 전광훈 목사님이 결단을 내리신 것이라고 보고요. 네. 그나마라도 우리가 태극기를 들지 않았으면 애국 보수에 대하여 많은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을 뻔했지요. 마치 기독교인이 전부 다 모든 교회와 목사들이 전부 다 애국 보수인 줄로 착각할 줄 알까봐 전광훈 목사님 잘라낸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예, 그렇다. 예. 지금 4,700, 한 4,800명 들어오셨는데 조직 점검입니다. 우리 조직이 이 현실적인 얘기를 여러분들이 무장하지 않으면은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을 만날 때에 그 사람들의 이론과 그 사람들의 주장에 휘말려가지고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사실을 정확하게 여러분들 팩트를 알아야 여러분들이 11월 9일 날 총동원하는데 자신감 있게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조금 주제를 좀 이렇게 돌려서 지금 저 조나단 목사님이 보낸 그 자료 가운데서 손연부 목사님이 11월 3일 날 주일날 설교한 내용이 잠깐 있는데 그걸 한번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이 말은 안 하려고 했는데 너무나 허무맹랑한 말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번 12.7을 하면서 제가 여의도에 가서 할 거다 이랬는데 100만 명이라는 숫자를 모으려고 하다 보니까 장수가 협소하고 결국은 광화문에서 해야 되겠다. 문제는 그래도 우리가 광화문에서 서울역까지 이렇게 쭉 내다보니까 그 지역을 두고는 뛰어넘어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만났던 100%의 목사님들이 정광호 목사님이 거기서 집회를 하면은 우리는 이 12.7 집회에 안 간다. 참여 안 한다. 정광호 목사님과 엮이기 싫다.
전부 다 100% 그래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오후 2시부터 하니까 이날은 이 광화문에 나오지 마시고 사랑제일교회에서 예배를 드려주시면 좋겠다. 한국교회 전체를 위해서 이 자리를 고수해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까지 사람들은 정거 목사님이 그걸 안 할 거다. 믿을 수가 없다. 그래서 동안메시지 앞에 차단벽을 설치하자. 경찰청에서도 와가지고도 차량으로 이것을 차단을 하려고 하면 차단시켜주겠다. 그러나 제 생각에는 어떻게 하든지 목사님이 협력을 해라. 나오지 말든지 하려고 하면 1시 이전에 끝내라. 그래가지고 하겠다고 한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차단벽을 설치했죠. 예배를 드리고 우리와 상의도 없이 자기들의 정치 집회로 어마어마한 큰 소리로 우리 집회를 대방을 놓았습니다. 자, 그쪽에서 왜 순서를 안 알려주냐. 여러분, 이 집회는요, 우리 집회입니다. 아, 우리가 한 집회는. 왜 우리 집회에 놈들한테 순서를 가르쳐줍니까? 그렇게 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순서는 아직까지는 다 비밀이고 어떤 데도 공개하지 않습니다. 그날 가서 그날 할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한교총 회장인 장종인 목사님이 이재명에게 기도해 줬다고, 차별금지법을 찬성하는 사람한테 해줬다고, 이재명 대표가 한교총을 찾아왔잖아요. 저도요, 심지어 감옥에 같이 있는 사람도 제가 가면은 기도를 해줍니다. 그럼 이 사람이 전과 10범이라서 재정값을 다 받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합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든지 형량이 감소되게 해주시고 건강하게 해주시고 가족들 지키게 해주시고, 이렇게 기도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잘 속아요. 얼마나 바보들입니까? 왜 목사님이 정권을 속였냐고. 제발 나와주지 마세요. 당신이 나오면 한국교회가 아무도 안 나온다 그러니까 나오지 말아주세요. 그거 부탁하러 간 거죠. 나오지 말라고. 그 부탁하러 갔는데 소목사가 와가지고 협력을 하고 다 참석해라. 말도 안 되는 나무의 집회에 왜 목사님이 정권을 속였냐고. 제발 나와주지 마세요. 당신이 나오면 한국교회가 아무도 안 나온다 그러니까 나오지 말아주세요. 그거 부탁하러 간 거죠. 나오지 말라고. 그 부탁하러 갔는데 소목사가 와가지고 협력을 하고 다 참석해라. 말도 안 되는 나무의 집회에 참 말도 안 되는. 자, 야, 그만해요. 자, 여기에서 나는 그렇게 생각이 돼. 저 말을 들었을 때에 이미 저분들이 한국 교회를 갈라치겠다. 한국 교회로부터 정광훈이를 완전히 도려내겨서 공산주의를 막고 차별 금지법과 동성애를 막으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 분을 도려내고 자기들이 주장하는 아까 말씀하신 WCC 사람들 통해서 자기들이 뜻을 이루려고 하는 자기들이 지금 사실 이거 들어보니까 갈라치기를 했네요. 그냥 네. 우리 집회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했어요? 네? 저 남목사님 이야기 좀 해주시죠. 저도 이제 그 11월 3일 날 그 손현보 목사님이 하셨던 강인지 이제 예배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내용을 보면서 우리 강화문 집회 측에서 요구했던 순서지를 끝까지 공개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지금 손 목사님은 우리 집회인데 왜 공개하라고 하느냐라고 하시면서 공개하지 않는 이유를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제가 한번 묻겠습니다. 10월 27일 예배는 한국교회 연합 집회입니까? 아니면 손원보 목사님과 몇몇 분들의 집회였습니까? 그리고 강화문 오전 예배 참석하시고 오후 예배 우리 정강호 목사님이 오후 예배는 우리가 다 연합 집회에 다 참석을 해야 되니까 여러분 한 명도 가지 말고 이 자리에서 빨리 김밥이라도 먹고 연합예배 다 참석하라고 목사님이 부탁을 하고 강구까지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의자를 돌려놓고 다 앉아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렇다면 오전 예배 참석하고 오후에 그 연합예배 참석한 우리 강화문 그 성도들은 그러면 한국교회 연합회 일원이 아닙니까? 이방인입니까? 외국에서 수입해온 분들입니까? 아 그렇다 그러면 저는요 그날 예배 참석한 모든 분들은 교단 교파를 초월하여 한 식구요 연합체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다 그러면 연합예배에 참석한 분들이 아니 순서에 누가 나오시고 어떤 분이 설교하고 그런 것은 다 알 권리가 있다고 보고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순서자가 끝까지 순서자를 끝까지 안 보여주고 순서지를 끝까지 안 보여주면서 지금 손원보 목사님은 왜 우리 집회인데 남이 보여달라 그러면 우리 정강호 목사님이나 강화문 집회에 나온 분들은 한국교회 연합회가 아닙니까? 연합회가 아닌가요? 남이네. 남이네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한번 해명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어서 지금 제가 다 하겠습니다. 축도 문제가 된 장종현 목사님 원래 없었는데 축도하시기로 하신 분이 안 나오신다고 해서 부득불 시켰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과연 한국교회 축도하실 만한 분이 그분 한 분밖에 없었습니까? 자, 우리가 다 알고 있다시피 한국 기독교의 대표 연합기관인 한기총이 있습니다. 한기총. 한교총보다 더 위잖아요. 뭐 순서를 따진다 그러면 역사를 보면 그러면 한기총의 전 회장님이신 정강우 목사님도 그 연합예배를 다 참석하시고 그 자리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얘기 있다 그러면 한마디라도 상의도 해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아직도 우리 한국 교계에 존경받는 원로 목사님들이 얼마나 많이 계십니까? 뭐 이강선 목사님도 그렇고 뭐 엄청나게 존경받는 목사님들이 많은데 왜 그런 분들은 축도를 안 시키시고 꼭 그 이재명 때문에 공분을 사고 있는 그런 분을 꼭 굳이 축도에 세웠어야 되는지 나는 그거에 대해서도 의문이 되고 그거에 대해서 손원보 목사님이 다른 얘기 자꾸 말 돌리지 말고요. 그 순서지에 대해서 그다음에 축도의 문제에 대해서는 명쾌하게 한번 해명을 해서 정말 한국교회가 진짜로 하나 되고 연합체로 가려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명쾌하게 답을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 역사는 항상 그 현장 그때는 잘 모르잖아요. 그죠? 지나놓고 난 다음에 역사를 평가하잖아요. 그죠? 10월 27일 이 기도회 연합 예배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때는 잘 몰라요. 그래서 이제 평신도들은 정말 순수한 마음 가지고 한국교회를 지키고 또 이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차별금지법 반대를 위해서 그죠? 그 다음에 또 동성애를 막기 위해서 나왔는데 그걸 타고 그 주제를 타고 사실은 내가 보니까 지금 나와 있는 이 집행부가 어디에서 어떻게 누가 그냥 마사지를 받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사람들이 지금 어디에서 조정을 받지 않으면은 저렇게 할 수가 없다고 생각해요. 손현문 목사님 지금 보니까 굉장히 계획적이네요. 그죠? 네. 아니 광화문에서 동성애와 차별금지법을 막기 위해서 하나되게 한다고 한다면은 그걸 막기 위해서 당도 만들고 수 없는 돈도 쓰고 수많은 세월 가운데서 정광훈 목사님을 빼놓고 그렇게 한다. 그건 뭔가 다른 아까 말 자기들이 이야기 했잖아요. 우리가 그다음에 또 뭐라고 그랬어요? 남의 집회. 우리 집회인데 우리 집회 남의 집회. 그걸 다 나눠놓고 하는 거 소리예요. 그러니까 평신도들 잘 들어보세요. 오늘 동대표님들 잘 들어보세요. 실행위원장들 잘 들어보세요. 저들이 자꾸 변명하고 저들 하는 얘기 본심을 안 드러내잖아요. 변명만 하고. 그리고 전 목사님은 내가 지난주에 보니까 사과를 했어요. 사과. 두 번이나 했습니다. 사과를 하시면서 손현문 목사님하고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대성적인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방송에 나가서 한국교회 성도들에 너무 상처 주지 말고 그냥 우리가 서로 사과하자. 같이 사과하자. 그랬더니 이렇게 변명을 자꾸 한단 말이에요. 그죠? 아니 거기에 대해서 우리 저 현장에 계셨던 그 이용석 목사님 현장에 그 벌어진 사건 한번 좀 스케치를 좀 해주시죠. 아 저는 그 저희 집회에 그렇게 담을 넘어오고 또 우리를 방해했던 정도면 이게 집회 방해죄로 넘겨야 되는 거예요. 넘기려고 하다 보니까 목사님이라 저희들이 어떻게 그냥 만류해가지고 그 안에서 한 20, 30분 있었던 것 같아요. 안 나가시고 그래 우리 조 목사님이 계속 이렇게 밀고 나가시면서 조 목사님도 그때 계셨네. 예.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저는 그 목사님이 뭐 강단에 올라가고 뭐 욕을 하고 저주를 이거는 욕이 아니고 이제 저주지요. 그래 저도 이제 목회자로서 충격을 많이 받았는데요. 제가 충격받은 건 여러분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금 우리 여러분 전 목사님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해주셔야 되고 우리 광화문 집회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눈으로 보여지고 행동으로 되어지는 것은 지금 일각에 불과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충동적으로 욕도 할 수 있고 저주도 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무서운 거는 뭐냐면 그거를 문서화 만들어 가지고 상대방에게 그 전달되는 것은 이거는 의도적이고 계획적이라는 거죠.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우리 목사님은 눈이 좀 잘 안 보이셔가지고 그 카톡을 보실 때 여러분도 이렇게 가끔 목사님 보시면 이렇게 손을
이렇게 보셔요.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 목사님 경호를 하다 보니까 그 내용이 그 문자 온 내용이 제게도 이렇게 예, 보여집니다. 이번에 그 목사님이 말씀을 안 하시기 때문에 저희도 말하지 않지만은 그날 현장에서 소년보 목사님이 우리 목사님에게 저주를 퍼부은 그 내용보다도 이거는 그 문자 내용을 목사님이 공개를 안 하셔요. 근데 내가 옆에서 이렇게 보니까 이거 제가 이 얘기를 하고 목사님한테 이따 이제 뭐 좀 야단 맞을 수도 있는데 이거는요 저주를 푼 거에 한 100배 정도는 됩니다. 예, 그 사이즈가. 남기수 목사 보세요. 아유, 남 목사님은요. 그러니까 목사님, 저희가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현장에서 막 속상하고 어떤 막 그 충동적이 일어나면 어떤 그 이성을 잃고 조금 욕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100번. 네, 네. 그런데 그걸로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목사님이 지금 그분이 보내준 그 악의 메시지가 그대로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목사님이 두 번씩이나 손 목사님한테 혹시 우리가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잘못한 것이 있다 그러면 용서해주고 우리가 더 큰 지금 이렇게 우리가 싸워서 될 문제가 아니라 더 나라가 지금 어렵고 지금 큰 문제 앞에 있는데 우리가 합심해서 우리가 나가자라고 얘기한다라는 것은 저는 우리 목사님이 지금 가지고 있는 나 같으면요 이거 뭐 폭격을 해가지고 나는 이렇건데 저기가 좀 저렇다라고 얘기를 할 건데 목사님이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안 하시거든요. 그래서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목사님이 말씀을 안 하시기 때문에 얘기를 안 씁니다만은 제가 광화문에서 그 손현보 목사님이 담을 넘어오시 그 펜스를 넘어오시고 욕을 하고 저주를 한 거에 제가 보니까 이거는 그냥 처음에는 그랬어요. 아유 속상하니까 그럴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목사님을 경호하면서 그 이렇게 읽으시는 그 문구 속에 제가 몇 가지 이렇게 눈으로 탁탁탁 들어오는 게 있는데 그걸 보고는요 제가 아 이게 이렇게 문서까지 만들어서 내려올 정도면 이거는 악이다. 네. 네. 그러면은 그 소년부 목사님 교회에서 뭐 인사 이거는 그 개인적인 인격을 저기 하는 게 아니고 공동체에서 이렇게 결의를 하고 이게 문서화 시킨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공동체도 알아야 우리 조직도 알아야 그 옳고 그름을 분별하고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야 우리가 일을 하는 더 확신 있게 우리가 하는 일에 대한 가치를 알고 의미를 알고 소중함도 알고 그래서 다른 사람의 권유를 바른 길로 인도하죠. 그죠? 그 손여범 목사님 교회 세계로 교회에 결의문을 여기 나와 있는데 한번 볼까요? 목사라는 이름을 걸고 자칭 선지자를 하는 자가 하나님께 드린 예배를 이렇게 그 예배 방해했다는 그것만 자꾸 프레임을 세우는 거예요. 왜냐 그러면은 평신도들은 예배라고 하면은 다 거기에는 수긍을 하고 그 방해하면 안 된다는 그런 인식인데 그 프레임을 지금 세우고 있어요. 그래서 세계로 교회 성도들과 사방에 모인 5만여 명의 성도들은 예배 대신 정치 선전만 한 시간 이상 들어야 했다. 특히 아니 자 이거는 그렇다 치고 이미 다 하는 얘기니 그죠. 그 밑에 결의문이 있습니다. 결의문. 여기 보면은 그 교회 결의문입니다. 오늘 이후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방해하고 하나님을 모독한 정광훈 측 정치 집회에 참여하는 사람은 정관에 따라 당회 결의로 출교 및 제명 조치한다. 성도님이 잘 들어보세요. 잘 들어서 이 교회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두 번째. 이 단체의 정치 자금이나 헌금 명목으로 기부하는 사람은 역시 동일하게 출교 및 제명 조치한다. 자기 교회에서 지금 그렇게 한 거예요. 아마 고신총회에서도 상당히 이단들이 많이 나오겠네. 고신총회에서 이단대책위원회의 정광훈에 대한 이단성 조사를 재개할 것을 요구하며 그동안 중단되었던 이단성 조사가 신속히 진행하도록 촉구하다. 그러면은 그 당시에는 이단을 이 목사님이 막았다는 건가 그래요? 근데 왜 지금은 마음에 안 든다고 또 이단으로 또 이렇게 들쑤시려고 그러나 보죠? 그럼 본인이 그러면 이단을 정죄하고 이단으로 규정할 수 있는 본인이 기준인가 본데 여기에 대해서 누가 한 말씀 하실래요? 조희성 목사님 하실래요? 예. 네. 한국 교회의 지금 가장 큰 이단은 WCC를 용인하고 거기에 동조한 목회자와 교회가
범죄인입니다. 예. 왜 그러냐? 겉으로 나타나기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반대한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그 악법을 만든 단체가 WCC입니다. 그 뿌리가 공산주의에서 왔고 WCC가 그걸 열심히 전 세계에 퍼날라서 퍼뜨린 그 범죄자가 WCC거든요. WCC가 혼합주의 아니라고 말하는 여러 목사님들 계시는데 제7차 바하르 선언문에 보면 모든 종교에 신비한 구원이 있다라고 결의문을 냈어요. 그 말은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다라고 말하는 성경적 교훈을 정면으로 위배한 겁니다. 뭐 그때는 그렇게 했지만 그건 일부분 아니냐, 그거는 WCC 전체의 의도가 아니다 그렇게 말했지만 결론이 어떻게 나느냐, 제9차 부산 WCC 대회를 할 때 보면 온갖 혼합 종교를 다 끌어들여서 그들과 함께 예배라는 걸 했어요. 이거는 자기들을 키우고 은혜를 베푸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은혜를 짓밟는 일입니다. 아니 다른 모든 종교의 구원이 있을 수 있다면 왜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그렇게 끔찍하게 죽이셨어야만 했을까요? 갈라디아서에는 분명히 말합니다. 다른 길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헛되이 지셨느니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증거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있다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또한 우리 외에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내가 다시 말하노니 저주를 받을지어다. 갈라디아서 1장에 바울사도는 저주를 받을지어다를 두 번이나 거듭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랴,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였다면 하나님의 일꾼이 아니로다 그리고, 그렇게 말했어요. 맞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WCC는 그 크기를 자랑하고 숫자를 자랑하면서 약 280개 뭐 350개 교단이 모여서 만들어낸 큰 기관이기 때문에 그들의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 그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배신하는 일입니다. 어떻게 그러한 이단을 용인하고 받아들이고 거기에 발을 디디고서 차별금지법은 반대한다. 얼굴이 낯이 간지럽지 않습니까? 가면을 쓰고 정말 하나님 잘 섬기는 것처럼 하나님의 진노가 두려운 것처럼 눈물을 흘리며 말하는 사람이 실제로 자기가 그러한 악법을 만들고 그러한 법을 퍼나르는 그 단체에 발을 디디고 그런 위선을 떨면 됩니까? 그거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숫자를 어떻게 넓혀 그저 모아가지고 예, 하나가 되자 이단을 예. 만들라는 거예요 지금. 예, 아, 결국은 이런 이야기죠. 생수통 18리터 하나에다가 저 개순물 반 컵만 섞으면 그 뭐 문제가 되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거 못 마십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그렇게 빨리 배신하고 주를 떠나서 배도하는 일은 용납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네. WCC에 속해 있는 교회의 성도들은 당장 나오십시오. 그 교회 목사님 자기 천국 못 들어갑니다. 그런데 자기 성도들을 천국 들여보낼 수 있으리라고 착각하십니까? 여러분 줄 잘 서십시오. 이 WCC가 만들어낸 성평등 법안은 하나님이 만든 우리 영혼을 깨뜨리고 가정을 깨뜨리고 후대를 깨뜨리고 교회를 깨뜨리고 세상을 망하게 하는 사탄의 사상입니다. 예. 그런데 어떻게 그거를 용인하고 용납할 수 있느냐는 말이죠. 예. 용납이 안 됩니다. 손현보 목사님 WCC에서 탈퇴하세요. NCCK만 잘못된 게 아니라 WCC가 NCCK와 손을 잡고 북한하고 똑같은 말을 하고 있어요. 평화협정, 종전협정, 뭐
이 전쟁 없는 평화를 만들자. 말은 좋지요. 그런데 실제로 그 안에는 개인을 파괴해. 왜냐하면 여러분 에이즈라고 하는 끔찍한 병이 94.6%가 남성 간 동성에서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이거 말 못하도록 일반 언론에 엠바고를 걸어놨어요. 그래서 말 못하게 해요. 국가 질병센터에서 한 사람이 에이즈 걸리면 거기까지만 거기까지만 해주시고 자 이단을 지금 저 사람들이 예.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니까 그것이 옳다 그게 있어서 무슨 진리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이단을 만드는 그 기준이 있잖아요 성경이 얘기하잖아요 그죠 성경이 예, 그렇지 성경에서 이단은 이러이러한 것을 부정하고 이러이러한 것을 그 믿지 않을 때에 그 이단이라고 규정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예, 그래 송성규 목사님 예. 아, 이 이단이라고 자꾸 그러는데 아까 저 보니 그런데 이단을 예. 그렇게 우리나라 목사님들은 이단을 잘 만들고 삼단도 만들고 그런 것 같아요. 거기서 예. 어디세요? 이단이라고 정죄하는 것은 굉장히 신중해야 되고 참 함부로 해서는 안 될 그런 일인데 자기의 생각과 틀리면 이단이라고 그렇게 정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조금 전에 조희상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아,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하는 그러한 데에서 출발하지 않는 것들은 이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명확하게 좀 알고 그렇게 해서 그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좀 분별할 줄 알고 그 다음에 그들이 잘못된 이야기를 했을 때에는 우리가 바른 목소리를 내서 정말로 우리가 이단 시비에 걸리지 않고 또 저들이 잘못했을 때에는 그런 것들을 명확하게 우리가 지적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저희들이 되어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우리 손현보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내용들을 보면 저는 처음에는 그냥 그분이 뭐 정의로워서 그런가 보다 이렇게 했더니 지금 보니까 전체적으로 무엇인가 숨기고 있고 그것을 이제 우리가 조금 허물 냈다고 해서 그걸 가지고 확대시키고 그렇게 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많은 그런 어려움을 주고 결국은 2단까지 이렇게 네. 제시하는 그러한 관계가 되었습니다. 네. 뭐 참 이게 이런 얘기를 하려면 끝이 없고 우리 속에도 사실은 할 얘기가 많고 분이 있지만은 공개적으로 방송에서 이렇게 다 얘기할 수 없는 일이고 오늘은 특별히 우리 조직 방송이니까 조직 안에서 계신 분들은 여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눈을 뜨고 좌표를 확실하게 찍어야 됩니다. 어정쩡하게 중간에서 저 사람이 얘기하면 저쪽에 쏠렸다가 이 사람 이야기하면 이쪽으로 쏠렸다가 해가지고 조직을 여러분 확 잡고 11월 9일날 딱 이렇게 붙여야 되는데 어정쩡하게 해서는 지금 전쟁을 치를 수가 없습니다. 저 보세요. 한국교회 저기 북한에서 신사참배를 95%나 했잖아요. 5%가 신앙 지키려고 했다. 그러다 핍박받고 죽는 거예요. 핍박과 순교는 왜 나옵니까? 진리를 지키려고 하다가 돌 맞아서 죽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눈치 저 눈치 다 보고 자기가 봤을 때에 사실은 인본주의의 꽃이 공산주의입니다. 그 공산주의 사상을 가지고 말입니다. 이게 사람들한테 인기를 끌려고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 눈치 좀 보고 살자. 좀 분위기를 좀 바꿔서 지금 6천 약 300명이 들어왔습니다. 왜 조직이 다 안 들어왔는지 점검을 좀 해야 되는데 우리 조직이 어제 동대표님들 다 이렇게 오셔서 우리 교육을 했잖아요. 그죠? 여기서 우리가 함께 한다는 그 모습들이 다 증명이 돼야 돼요. 다 들어오셔서 우리가 여기서 의사해가지고 11월 9일날 대한민국이 지금 침몰하느냐 아느냐 아주 중대한 지금 기로에 서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일에 대해서 가시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첫째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광장인 여러분 광화문으로 나오셔서 우리가 무슨 총칼을 들고 싸울 수 있겠어요? 우리의 의사 표시를 하는 거예요. 거기 나와서 하나님의 그 보좌라 생각을 하고 그곳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함께 그곳에서 기도하고 함께 국민들을 깨우치는 일에 적극적으로 참석을 해야 되는데 이런 내부적인 기독교 안에서 서로 갈등에 얽혀서 거기에 대해서 확신도 가지면 왔다 갔다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자, 분위기를 좀 바꾸기 위해서 조금 이따가 좀 저 소개를 좀 드리도록 하고 제가 정광훈 목사님에 대해서 너무 잘 아십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목사님과 함께 우리 남기수 목사님이나 이영숙 목사님이나 이 목사님들과 함께 전국을 투어를 다 하고 수도 없이 투어를 했습니다. 한순간에 사람들에게 인기 끌기 위해서 튀어나오신 분이 아니고 돈키호테처럼 나와가지고 나를 따르라 그런 분이 아니거든요. 수십 년 동안 대한민국 안 밟은 땅이 없습니다. 다 그곳을 누비면서 국민들을 깨우려고 그렇게 몸부림을 치고 돈도 엄청 썼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치고 지쳐서 이제 몸도 지금 다 망가졌는데 이번에 우리 손상대 대표가 국민의 그 사회자 손상도 대표가 그 책을 썼어요. 책을 썼는데 그 책에 내가 이렇게 봤더니 아예 가슴이 뜨겁고 또 그때 당시에 같이 내가 그 차를 타고 기차를 타고 올라왔긴 왔는데 아니 역시 손상대 대표님은 글솜씨가 참 표현력이 대단한 것 같아요. 네, 이 글을 읽으면서 사실 나도 울었어요. 예, 한번 글을 한번 보십시다. 자, 누가 한번 읽어주실래요? 이제 우리 영성 목사님 한번 읽어주시죠. 아, 아마도 이 기차 타고 올라올 때 기차 우리 아마 부산 쪽인가 어디 부산에서 올 때 예, 마치고 예. 올라오면서 그 예. 열차 안에서 예. 즉흥으로 쓴 글입니다. 그래서 이 글이 예전에 그 조나단 목사님이 한번 아 읽었어요? 읽었어요. 한번. 그렇군요. 그래서 제가 한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님이 가시는 길 피로에 지쳐 고온이 잠든 님의 모습이 애처롭기만 합니다. 상행선 열차 저만치에서 님을 바라보니 주르륵 눈물 두 방울이 내 허벅지 위에 떨어집니다. 님은 무엇 때문에 그 긴 날을 무지한 백성을 위하여 울부짖는 겁니까? 님은 왜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길을 스스로 가고 있는 겁니까? 세상의 비난과 조롱과 멸시를 받으면서도 꼭 그 길을 가야만 합니까? 님 앞엔 끝을 알 수 없는 꽃길이 어느 늦가을 풍경처럼 펼쳐지고 님 앞엔 이미 예약된 천국으로 가는 길까지 은하처럼 펼쳐져 있는데 무엇이 아쉽길래 아무도 가지 않는 고행의 길만 가시려는 겁니까? 님이여 이제 그만 가소서. 내 심장이 찢어질 듯 아파해 더는 못 보겠나이다. 님이여 이제 그만 돌아보소서. 눈물에 적셔진 가슴이라도 또 아려 참아 못 보겠나이다. 님이 비틀거리지 않도록 비틀거리지 않도록 손 잡아주는 하나님 옆에 계시고 님이 지쳐 쓰러지지 않도록 등 받쳐주는 천사들이 있다지만 침묵의 늪에 빠진 무지한 백성과 사단에 걸려든 무지몽매 정객들 마귀에 홀려버린 글쟁이와 나파수들 악마 방망이든 지옥의 재판관들 아 이 세상은 이럴진데 왜 가시던 굴 면류관을 혼자 쓰려 하십니까? 님은 분명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구하라 우리에게 보내신 선지자이십니다. 네, 부산 부산서 집회를 네. 마치고 네, 올라오면서 그 늦지막히 올라오면서 그 열차 속에서 일행들과 함께 예, 잠을 이렇게 그 청해서 주무시는데 아마 뒤에서 손상대 우리 사회 대표님께서 그 모습을 보고 가슴에서 전해오는 마음을 그대로 글로 표현하셨는데 이런 길을 가셨다고. 이게 주님이 가신 길이고 이게 사명자가 가야 될 길이 아니겠어요? 예. 그래서 여기 연합 집회에 나오신 분들 이렇게 사신 분 있어요? 없으면은 이제 더 이상 말을 하면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거니까 더 이상 말씀하지 마시고 대한민국을 지금 살리기 위해서 동분서주 하시면서 온몸을 다 던지고 재물을 다 던지고 명예와 그렇게 사람들이 조롱을 하고 아까 저기 손 누구죠? 손현보 목사님이 그랬잖아요. 정광욱 목사님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들은 안 나온다고 그래서 그 사람들 나오게 하려고
어떻게 하나님과 바알을 같이 섬길 수가 있겠습니까? 아닌 건 아닌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나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오늘 잠시 우리 이제 글을 우리 전 목사님에 관한 글을 남긴 우리 손상대 대표의 글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참 그 외에도 말할 수 없는 정말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책에도 있고 또 여러 자료들이 있으니까 보시면 되겠고 이번에 저도 그 전에 한번 말씀 얘기하고 아 예예 예. 그 조나단 목사님이 그 정성진 목사님에 대해서 이분이 저 이번에 그 연합 예배 때 인사 말씀했죠? 교회에서 교회사 하셨는데 정성진 목사님에 대해서 목사님 한 말씀 해주시죠. 네네. 예, 강기수 목사님. 그 영상 보기 전에 여러분들이 한번 잘 지혜롭게 저희들이 나오는 거는 어떤 자꾸 분리하고 조각내자고 한 게 아니고요. 오해하고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분들을 우리가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서 방송을 하는 거니까요. 일단 우리가 그 이번에 10월 27일 그 동성애 차별금지법을 막겠다고 하는 연합집회에 대선언 즉 개사를 했던 그 정성진 목사님은요. 우리 기독자유통일당에서 사실은 동성애 이 차별금지법을 막으려고 정당 아까만 우리 김종대 대표님도 설명했지 않습니까? 이 어떤 이 밖에서는 도저히 안 되니까 그 안에 들어가서 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정당을 만들어서 동성애 차별금지법을 막으려고 우리가 했는데 그때 가장 반대했던 분이 바로 정성진 목사님하고 손봉호 교수입니다. 이분들이요 기독자의 통일당 만드는 걸 아주 그냥 목숨 걸고 반대했던 분들이요. 그런데 그런 분이 나와서 동성애 차별금지법 반대라는 집회하는데 개사를 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방송 보시는 우리 애국동지 여러분들 한번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그리고 지금 제 얘기를 듣고 지금 이분의 지금 그 뭐요 11월 4일 날 정성진 목사 뭐 기도로 준비하는 통일에 대한 영상을 한번 보시라고요. 한번 보세요 이제 한번 제 얘기를 한번 들어보고 여러분 자, 그렇습니다. 영상을 한번 보시죠. 트럼프와 김정은 우리 문재인 대통령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올해 안에 반드시 종전선언이 이루어지고 평화협정이 체결되고 이 땅에 평화를 위한 평화통일의 거보를 내딛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우리 모두가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올해 안에 반드시 종전선언이 이루어지고 평화협정이 체결되고 이 땅에 평화를 위한 평화통일의 거보를 내딛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우리 모두가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자, 기도해야 된다는 말에 평신도들은 다 그냥 기도가 다 상달될 것으로 착각을 하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보세요. 이미 정체가 다 드러났잖아요. 지금 손현보 목사님도 그 한물인지 아니면 속았는지 둘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그렇다면 27일 날에 연합 예배를 이용해 가지고 평신도들이 속았어요. 지난번에 나오셨을 때 우리 조희상 목사님이 이번에는 한국 교회가 사기당했습니다.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그죠? 자 여기에서 우리 조직들이 눈을 똑바로 뜨고 여러분들은 이런 사막과 같고 가시 그 밭과 같은 이런 데서 지금 광야에서 광화문에서 우리는 외치고 지금까지 6년 동안을 두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조직이 아니면은 대한민국이 벌써 보세요. 떼거지로 파리떼처럼 달라들잖아요. 한국교회를 싹 몰아가지고 거기에 나오는 주제는 뭐냐. 한국교회 성도들이 다 공감할 수 있는 주제를 들고 나와가지고 뒤통수를 치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볼 수가 있어야 되는데 이걸 보지 못하니까 왜 정광훈이는 예배를 방해했냐. 예배를 방해했냐. 그런 프레임을 세워가지고 한국교회를 지금 갈라치게 하고 정광훈을 도려내게 하려고 그 다음에 광화문을 갈라치게 한다는 처음부터 그렇게 이제 인지를 했는데 맞습니다. 그거를 우리가 조직 내게 대국본 조직과 그 다음에 자유마을 식구 동대표님들과 그 다음에 나라를 사랑하기 위해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은 여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서 있는 자리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에게 아니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종전선언 하면 이제는 저기 미군 철수하는 것이고 그렇지. 연방제 통일로 가는 거라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6년 동안 정강훈 목사님이 강화문에서 저거 막자고 하는데 제 양반은 지금 저거 하자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사람을 계회사를 시켜놓고 뭐 하겠다는 거예요. 손원범 목사님이 정신을 차려야지 말이야. 이미 다 드러난 거예요. 뿌리가 그러니까 이거는요 정강훈 목사님하고 그러니까 강화문 하고 이번에 한국교회하고 갈라치기 하려고 지금요 딱 강경한 계략입니다. 저것은 그게 결국은 전 목사님을 이단으로 몰려 뭐 왜냐면 한국교회 성도들은 모르니까 정보도 잘 모르니까 아 이단이면은 벌써 그냥 나한테 무슨 뭐 불똥이나 튀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교회를 기피하고 그런 얘기는 아직 안 들으려고 하는데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그런데 성도들이 말이 아이고 아직도 이해를 못해갖고 정강 목사 예배방에 했다고 말이야. 무서운 업무가 아직도 헷갈려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데 정신 좀 똑바로 차리세요. 지금 요거 다 보여줬잖아 오늘. 자 이제 지금 시간이 좀 많이 갔습니다. 많이 갔는데 방송을 하루 종일 해도 할 말이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기는 지금 우리 식구들이 조직 여러분 점검과 우리 식구들을 여러분 무장시키기 위하여서 저희들이 나와서 현장 그대로 저희들은 목회자입니다. 우리가 무슨 정치할 사람도 아니고 국회의원 되려고 나온 사람도 아니고 아니 무슨 도지사 되려고 우리가 이 짓 하겠어요? 난 아니에요. 근데 왜 가겠습니까? 지금 나라가 이렇게 위태하다고. 근데 이거를 볼 줄 아는 분이 정광훈 목사님 한 분이라고. 그러니까 이번에도 속을 뻔했는데 완전히 그죠? 완전히 속을 뻔했는데 정체가 다 드러났는데 오늘 6,500명이 들어왔습니다. 많이 들어와 주셨는데 이 낮에 잘 여러분이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이 이런 것을 알고 난 다음에 가만히 있으면은 저 사람들이 몇 사람 안 뜯어도 손현범 목사 한 사람만 뜯어도 그 파장이 자꾸 등장 번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르고 나서 싹둑 잘라내야 돼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한 사람이 뭐 말도 그런 말을 누가 얘기를 하면은 단호하게 이 얘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줄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걸 주장하고 가만히 있는 것도 간덩어리니까 그런 교회는요. 여러분들이 가서 십일조하고 헌금하고 그러면서 여러분 충성하면요 그걸 가지고 따지다니까 잘 새겨서 여러분들이 처신들을 잘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이런 상태에서 저 사람들은 지금 내부 지금 우리들끼리 총질을 하고 지금 서로 싸우잖아요. 근데 사실은 지금 외부에서 지금 적군이 대한민국을 침몰시키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지금 나왔단 말입니다. 그죠? 예? 조희상 목사님. 네. 지금 나와가지고 지난주부터 시작이 됐어요. 서울역부터. 시장에 대해서 막 이제 국민들 선동을 하는데 여기에서 대항하고 이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는 정말 나라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안이 뭐 있어요? 목사님 좀 말씀해 줘봐요. 예수님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한다면 목숨 걸고 나와서 이 나라가 공산화 되기를 원하는 자들을 몰아내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그때 가서 공산당들에 의해서 처형당한 그때 피 흘리지 말고 지금 광화문에 나오는 수고를 통하여서 먼저 피 흘리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자기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주님이 흘렸던 그 피처럼 우리들도 광화문에서 나와서 피 흘린 자가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주님 나라를 위하여서 피 흘리는 순교의 자리까지 갈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저 조희성 목사님이 대안이 없잖아요. 대안이 있으면 좀 데리고 갖고 나와요. 우리도 좀 집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자 그래서 대안은 뭐냐 전 목사님이 지시하신 대로 11월 9일입니다 9일. 이번 주죠. 그죠? 네. 이번 주에 전 목사님이 표현대로 몰수이 나와야 돼. 몰수이 예, 다 나와서 한 마음을 가지고 대한민국부터 세워놓고 그 다음에 뭘 해야 될까요? 예? 동성애니 차별금지법이니 그때 나눠서 해도 괜찮아요. 괜찮아. 자, 우리 성규 목사님. 예. 뭐든 대한 그 사람들이 다 좀 나와야 되는데 왜 사람들이 안 나오는 거죠? 예. 그 이번 11월 9일 집회는 우리가 앞에 있었던 집회보다는 굉장히 중요한 집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에는 우리가 예방하려고 했다면 이제는 우리가 실제적으로
적과 부딪히는 그러한 집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동원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이 지금까지 했던 것과 같이 우리가 그러한 방법을 우리가 계속적으로 해나가야 되고 우리가 요 남은 한 2, 3일 정도의 기간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첫 번째로는 우리가 대국본에 소속되어 있는 분들에게 문자를 보내고 그분들을 계속 개인 접촉으로 전화를 해서 그분들에게 이재명이 어떤 일을 할 것인가 그것을 간략하게 우리 목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재명이는 미군 철수 그 다음에 연방제 통일 그리고 대기업 해체 이것을 신앙처럼 가지고 있는 그러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 이재명이를 막을 수 있는 길이 우리가 11월 9일 날 국민대회에 나가는 길이다 이렇게 우리가 설명을 해준다면 많은 사람들이 동참하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우리가 1차적으로 그렇게 하면서 많은 그러한 성도들을 나오게 하고 두 번째로는 이제 우리의 그 마을마다 중요한 거리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는 그런 거리에 파라솔을 치고 우리가 11월 9일 날 이런 행사를 합니다. 나라를 살리는 일을 합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외치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좀 해야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차량으로 우리가 현수막을 좀 이렇게 붙이고 우리 지역구별로 곳곳을 이렇게 좀 다니면서 홍보한다면 예, 그러면 많은 그러한 효과가 나오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11월 9일을 우리가 성공적으로 마침으로 이재명이와 저들이 더 이상 나오지 못하도록 우리가 그 길을 막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야 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마무리 이제 한 말씀 하기 전에 지금 수표책을 많이 사주시는 분들이 있어서 소개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돈이 좀 갖고 계신 분들은 호주머니를 열어요.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 정부에서 대주는 것도 아니고 누가 갑부가 대주 기업에서 대주는 것도 아니고 정광호 목사님이 호주머니에서 짜고 해서 지금 이 광화문을 지금 굴러가고 있는데 예, 정말 애처롭습니다. 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오늘 슈퍼책 써주신 분들 좀 명단을 좀 올려줄 수 있어요? 방송실 좀 명단을 좀 띄워주시고 준비하는 동안에 우리 저 이용석 목사님 마무리 한번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아마도 우리 정광호 목사님이 마음이 많이 아프셨을 건데도 그 속마음을 내놓지 않고 묵묵히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은 혹시라도 우리 애국 집회에 나오는 우리 성도님들 혹시 이런 일로 인해서 마음 상하지 않을까 그런 마음도 있을 겁니다. 저는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27일 날 나왔던 수많은 나라를 걱정하고 나라가 이렇게 흘러가면 안 되겠다라는 마음을 갖고 전국 교회에서 동참해 주신 분들 한두 분이라도 여러분들이 오늘 이 우리의 전하는 이 선포하는 이 말씀을 듣고 좀 11월 9일 날 많이 나와 주시길 바라고요. 또 하나는 우리는 조직입니다. 조직이 튼튼해야 각 지역에서 활동을 할 수 있으니까 좀 조직 속으로 들어가 주시고요. 하나 제 광고하고 싶은 것은 손상대 대표님이 어저께 광고를 했습니다. 이번에 나온 그 책에 오늘부터 모든 수익을 우리 정광 목사님 애국하는 데에 이렇게 다 내놓으셨어요. 그래서 전국에 계신 여러분 아까도 제가 말씀 저기 시 한 편 읽어드렸던 그거 한 장만 읽으셔도 그 가격의 가치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요. 전국에서 좀 이 책을 좀 많이 팔아주시길 바랍니다. 내일 11월 여기까지 못 오시는 분들은 11월 9일 현장에 저희가 좀 책을 이렇게 비치해 놓겠습니다. 많이 와주셔서 이 책을 좀 많이 좀 사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이, 슈퍼책 많이 사주시는데 순희 씨도 들어오시고 또 김용인이나 지금도 미국에서 달러를 보내주셨고 정후영 목사님도 보내주셨습니다. 이상용 목사님도 보내주셨습니다. 이상용 TV네요. 이강성 목사님 아유 또 룰루랄라 예 그 다음에 커밍 예, 예. 또 그 다음에 정예지 아카시아 또 생각해 주심으로 아이고 카리스마 오직 한길
영옥박, 아카시아는 계속 서주시네. 노순미, 그리스. 그 다음 할렐루야, 권영, 할렐루야 TV, 자수연 TV, 박순이, 사라이, 그 다음에 감, 권영화, 호칭은 생략하겠습니다. 김정자, 정미수, 그 다음에 주사랑 이현미 TV에서 또 이렇게 슈퍼잭 사주셨습니다. 에스더 TV에서 사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 마음으로 쏴주시는 이 기금은 정말 소중한 데 서 지금 하늘나라 이름이 다 등록이 된 줄 믿어요. 기념책에 앞으로도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환, 네, 감사합니다. 우리 남기수 목사님, 예. 마무리 좀 해주시죠. 자, 이제 그 좀 우리가 얘기하다 보니까 10월 27일 얘기하다 보니까 좀 흥분도 하고 좀 뭐 얼굴도 좀 붉어지고 그랬습니다만은 어쨌든 여러분들이 좀 잘 아직도 헤매는 분들이 왔다 갔다 하는 분들이 계셔서 저희들이 이제 그걸 좀 이해를 시키고 판단하도록 그렇게 한 것이니까 여러분들 거기에서 좀 지혜를 잘 발휘해 주시고 일단 우리가 지금 이제 우리는 나갈 길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이 대한민국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아까 막 우리 송승기 목사님도 말씀했습니다만은 이 11월 9일 집회가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대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이고 많이 나와야 되는데 걱정만 해서는 안 됩니다. 염려해서 안 되고 그래서 저는 뭐 총괄팀장 조직국장이니까요. 총괄팀장이나 이런 분들을 이제 제가 직접적으로 만나는 분들이 총괄팀장을 제일 많이 대면하고 그 다음에 실행위원장님들인데 총괄팀장들은 제가 참 엄청나게요. 다 어른들이고 저보다도 다 연배가 있으신 분들인데 그냥 막 무섭게 지금 잡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사느냐 죽느냐 이거 뭐 놀러 댕기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그래서 말로만 하고 걱정하고 마음만 가지면 안 되고 우리 총괄팀장님들 지금 잘 들어보세요. 총괄팀장님들 그 다음에 뭐 지금까지도 목숨 걸고 하시는 분들이니까요. 실행위원장님들 이 11월 9일 위해서 이 대회를 위해서 지금부터 해야 될 일이 뭐냐 문자하시고 전화하시고 반드시 만나야 됩니다. 조직은요 안 만나면 안 돼요. 그 총괄팀장님들도 뭐 누가 그랬더라 얼마 온다더라 그러면요 제가 보고서 막 집어 던져버립니다. 회의하다가 뭐 이따위로 보고를 합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만나셨습니까? 대화하셨습니까? 어떻게 한다고 합니까? 정확하게 데이터를 가지고 숫자를 가지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 총괄 실행위원장님들은 목숨을 걸고 이 11월 9일을 위해서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분들을 만나세요. 만나시고 설명하시고 그래서 반드시 현장에 나올 수 있도록 정확하게 현실적 데이터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일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11월 9일 날은 우리가 이 10월 27일 가지고 또 우리 헷갈리면 안 돼요. 그거하고 상관없어요. 우리는 이거는 대한민국이 지금 사느냐 죽느냐예요. 이거 한 문제가 아니에요. 동성애 포괄적 차별금지법 문제가 아니고 대한민국 자체가 지금 침몰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 문제를 가지고 우리는 지금 이걸 가지고 우리가 지금 투쟁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 방송을 들으시는 총괄 실행위원장들은 지금부터 전화하시고 찾아가시고 만나시고 그래가지고 설득을 하시고 설명해서 11월 9일 날은 특히 서울, 경기, 인천, 충남, 대전 이 지역에서는요 한 번도 빠짐없이 우리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병원에 입원해서 중환자실에 들어가지 않는 분들은 지팡이라도 짚고 다 나오셔서 이 대한민국 지키는 일에 여러분들이 동참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다른 그 해답이 없습니다. 해답이 없고 이미 이제 정체는 드러나서 영적 전쟁 더불어서 지금 우리는 현실 또 이렇게 투쟁을 해야 되는 그런 지금 위치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참여해 줄 때에 그게 힘이고 그 다음에 조직 속에 들어올 때에 전쟁에서 이길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천만 조직은 우리가 계속 가야 될 큰 목표고 그 다음에 천만 조직을 이루기 위하여서 첫 번째 방송 청취를 해가지고
우리가 무슨 이론적으로 무장을 해야 다른 사람들에게 그 얘기를 왜 그렇게 모이는데, 뭐 때문에 모이는데, 왜 그런데 그랬을 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야 되니까, 그죠? 그럼 내가 무장하기 위해서 방송 정치를 하고 내가 또 다른 사람에게 설명이 좀 이렇게 좀 미흡하다 그러신 분들은 방송을 여기 들어가봐라, 여기 들어가봐라 해서 방송을 이렇게 퍼날라주고 또 이렇게 안내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오늘 많이 들어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조직 대국봉과 자유마을 우리 동대표님, 제가 지금 말씀드렸죠. 어제 12명의 임원들을 꼭 좀 세워달라고 제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2명의 임원들을 그냥 말 가지고 여러분 12임원하세요 임원하세요 그래서 되는 것이 아니고, 한 사람을 조직 속에 접붙이기 위해서는 누군가는 찾아가서 차를 마셔야 되면 돈도 지불해야 되고 시간을 투자해야 되고 좋은 소리만 아니고 좋지 않은 소리를 이야기를 다 들어줘야 되고, 그래서 조직에 붙이는 거예요. 그런 수고와 그런 그 헌신이 없으면은 이 조직이 절대로 밀접한 관계가 형성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꼭 그렇게 움직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목사님 돈도 안 주면서 뭘 우리한테 자꾸 그렇게 시킵니까? 주문이 너무 많아요. 그런 소리를 들을 때마다 참 마음이 짠하고, 여러분들이 노고에 대해서 어떻게 다 보상을 할 수 있겠어요? 그 보상은 반드시 난 하나님이 기억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보상에 대해서는 넉넉하게 하나님이 보상해 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아멘. 믿고, 신앙이 없으면 우리 이거 안 합니다. 왜 하겠어요? 전 목사님도 그러잖아요. 내가 복음 때문에 하는 거지, 복음이 아니면 내가 왜 지지하냐고 욕먹으면서 돈도 엄청나게 쓰고 몸도 다 망가지고, 이 땅에서 자기 몸의 보신을 위해서 편한 걸 찾으려고 하면은 그런 일을 왜 하겠어요? 우리가 여기 나왔어. 그죠? 그런 욕먹으면서 그냥 살살 눈치 보면서, 그리고 제일 편한 거는 빨리 천국 가면 돼요. 이 땅에 우리가 머무르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시대에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명. 큰 사명에 대한민국 교회를 우리가 세워야 돼요. 대한민국 교회를 세워야 된다고. 이를 위해서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때문에 우리 전 목사님도 힘이 되어서 계속 쉬지 않고 그 용기 잃지 않고 지금 목사님 달려가고 있고, 저희들도 상당히 힘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멈추지 말고 이번 11월 9일 날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 모아서, 오늘 제가 지금 문자를 몇 분한테 받았는데 어떤 동대표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그 마을에 한 차를, 대형버스 한 차를 준비해가지고 지금 가려고 다 조를 짜놨습니다. 그런 분들이 이렇게 많이 와요. 여러분들도 실행위원장님들과 동대표님들, 여러분 잘 이 말씀들을 함께 인지 좀 하셔서, 여러분들도 함께 해주셔서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몰수히 나와서 우리가 그곳에서 광화문에서 주여 소리 이 한마디만 하고 가도 하나님은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멸망해야 될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사랑하는 우리 대국봉 식구 여러분, 슈퍼책? 예. 야, 많이 들어왔네 오늘, 그죠? 터미네이터가 보셨네. 아유 무서워라. 터미네이터가 이렇게 슈퍼책 주셨습니다. 이음이 한번 읽어주시죠. 밑에로 좀 띄워주세요. 네네. 또 어디서 들어왔어요? 많이 들어온 것 같은데. 예, 많이 들어왔습니다. 예. 오늘 귀한 이렇게 예물을 보내주신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긴 시간에 함께 시청해 주시고 함께 같은 마음으로 동질성을 가지고 함께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우리 대우봉 가족과 또 예국 가족 그리고 자유마을 식구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 우리 저 실행위원장님들과 동대표님 그리고 총괄 목사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천만 조직을 위해서 방송을 모두 마치도록 하고요. 오늘은 구호를 이렇게 한번 하시죠. 천만이 힘이다. 자, 천만이 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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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볼 수 없는 그 맛! 닭곰탕 밀키트 소개해드립니다!
와, 당진에서만 맛볼 수 있는 그 맛입니다. 당진 전통시장에서 가장 인기를 끌고 있는 닭곰탕, 길목 모신의 닭곰탕입니다. 이야, 회원가로 오직 광화문몰 가로 32,500원에 4팩이나 드리고 있어요. 4팩 아주 푸짐하게 드리고 있는데요. 길목 모신회라고 당진에서 엄청 엄청나게 유명한 맛집이 있습니다. 거기서 선보이는 닭곰탕 밀키트예요. 이게 너무 잘 팔리니까 이렇게 밀키트로도 만들어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요. 야, 이게 육수 분말이 아닙니다. 진짜 사골국, 닭발 우려냈죠, 돼지 사골 우려냈죠, 한우 사골 우려냈죠. 그래서 뽀얗게 국물, 영양가 만점, 구수한 국물을 만들었고요. 또 신선한 닭을 당일 사용합니다. 오래된 닭 아니에요. 신선한 닭만을 취급해서 아주 아주 맛있게 만들어진 닭곰탕이에요. 그리고 우리 길목 모시네만의 노하우, 삶지 않고 찐 닭이기 때문에 더욱더 살결이 부드럽고 야들야들하답니다. 야, 여기 밑에 리뷰 보이시죠? 리뷰가 너무 맛있습니다. 와, 여기 정말 또 오고 싶어요. 당진의 최고의 맛집입니다. 당진 가면 꼭 드셔야 합니다. 전통시장 방문해주시면 여기로 모셔가지고 드셔보세요. 최고입니다. 이렇게 후기가 아주 폭발입니다. 인기 폭발. 근데 이제는 당진까지 가실 필요 없지. 서울에서도 밀키트로 이 맛있는 길목 모시네 닭곰탕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야, 위례 사장님 얼굴 보이죠? 사장님 얼굴 얼마나 정직해 보여요. 네, 믿을 수 있는 얼굴. 네, 사장님 얼굴 짠 보이시죠? 이렇게 믿음직스럽게 제품 또한 음식 또한 믿음직스럽게 만들어진 우리 길목 모시네 닭곰탕이에요. 아주 아주 와, 정말 깐깐하게 만들었어요. 보이시죠? 정말 오프라인 매장과 온라인 매장에서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기 위해서 끝까지 노력했겠다. 이렇게 맛있게 만들어진 우리 닭곰탕을 이제는 온라인으로도 즐기실 수 있어요. 네, 이렇게 특제 사골 육수로 뽑아냈어요. 닭발, 돼지 사골, 한우 사골 다 우려내가지고 푹 구워내가지고 뽀얗게 국물 내고 구수하게 영양가 가득하게 뼈에 좋은 몸에 좋은 머리, 몸에 살이 되고 피가 되는 사골들로 꽉꽉 우려내가지고 사골 국물을 아주 완성도 있게 만들었고요. 그리고 오직 신선한 닭만 취급합니다. 보세요. 닭곰탕에 사용하는 닭은 신선함을 위해 하루 두 번 오전 오후 받고 있습니다. 떳떳하게 이렇게 딱 게시를 해놓으셨어요. 당일 준비한 재료는요, 당일 소진하는 걸로 원칙으로 한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믿고 드실 수 있고요. 아주 아주 맛있게 신선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삶지 않았습니다. 쪘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쪄냈어요. 그래서 부드럽게 육질이 살아있게 쪄내서 그 살아있는 육질 그대로 맛보실 수 있어요. 요즘에 그 수비드 공법이라고 아시죠? 천천히 익혀서 살을 엄청 부드럽게 만든다. 네, 그것과 같이 쪄내서 살을 엄청나게 부드럽게 만들었습니다. 푸짐하게 한 상으로 푸짐하게 건더기 팍팍 들여요. 정말 닭고기 팍팍 들여요. 국물도 팍팍 드려요. 4팩에 32,500원에 드리고 있어요. 닭곰탕 한번 사시려면 10,000원 뚝딱 넘잖아요. 그리고 신선한 닭으로 사용한다는 보장도 없고요. 그치만 길목 목시내에서는 신선한 닭만을 취급합니다. 당일 생산, 당일 제조, 뚝딱! 앞에 보이시는 구성, 닭곰탕 육수에다가 닭고기 고명에다가 후추, 파 딱 들여가지고 다 냄비에다가 넣어서 가득 넣어서 푹 삶아내신 다음에 와, 이렇게 지치신 하루를요 닭곰탕으로 한번 기력이 아주 불끈불끈 솟아나실 거예요. 닭곰탕 정말 구수하면서도 이 국물이 일품이잖아요. 네, 이 닭곰탕을 당진 가서 드실 필요 없이 이제는 우리 집에서도 맛보실 수 있습니다. 당진 길목 모시네 전통 맛집 우리 길목 모시네 닭곰탕 추천해드립니다. 이번 기회에 한번 사셔가지고요 맛있게 정말 드셔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딱 떠가지고 김치 한 숟갈 딱 올려놓고 암 드시면 얼마나 맛있어요. 아, 너무 맛있겠죠. 입에서 사르르 녹는, 부드럽게 녹아지면서 사르르 녹는 닭고기 고명에다가, 닭고기 고명도 조금 넣어드리는 거 아니에요. 팍팍 넣었습니다. 푸짐하게 팍팍
넣었어요. 근데 4팩 드리는데 32,500원에 오직 광화문몰에서만, 오직 어디라고요? 광화문몰에서만 32,500원에 드립니다. 푸짐한 고명과 푸짐한 육수로 한상 차림 가득 한번 해보세요. 너무너무 맛있는 우리 길목 모신의 푸짐한 닭곰탕 소개해드립니다.